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동사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팡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팡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은 그 중에서 학교나 직장이 파하다, 놀다, 쉬다, 놓아주다, 놓다, 집어 넣다 타다 썩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주말에는 학생들은 쉰다. 자, 주말에는 학생들은 쉰다. 바로 팡의 뜻은 학교나 직장이 파하다, 놀다, 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팡보다는 쉬우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어떤 표현? 팡지야. 팡지야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 나오죠? 방학하다로 나옵니다. 방학의 개념이 어떨까요?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그것만이 방학이 아닙니다. 하루 쉬든 이틀 쉬든 3일 쉬든 그것도 역시 팡지야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학생들은 쉰다. 어떻게 하죠? 쪼모 쉐샹 팡자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쪼모 쉐샹 팡자. 한번 더. 쪼모 쉐샹 팡자.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그건 뭡니까? 팡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춘절에 일주일 휴무한다. 자, 방금처럼 학교나 직장이 파하다, 놀다, 쉬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까요? 우리 회사는 워먼꽁스 춘절에 춘지에 일주일 이거 싱치 휴무한다 팡지야. 아닙니다. 왜 아니죠? 춘절에 이건 뭡니까? 시간 상호가 맞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도 시간입니까? 아닌데 일주일은 바로 뭡니까? 수량이에요. 휴식하는 수량이 일주일이라는 얘기죠. 팡 쉬다란 뜻이죠. 짜 뭐죠? 휴식 뭐 휴일 뭐그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식은 휴식인데 어떤 휴식이죠? 일주일의 휴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싱치 더 짜가 되는 겁니다. 그더 빼면 되겠죠? 이거 싱치 짜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 春节放一个星期假. 한번 더. 我们公司 春节放一个星期假. 좋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꽃병을 책상 위에 놓아라. 바로 놓아주다, 놓다란 뜻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꽃병을, 아니, 저 꽃병을, 이러니까 저는, 쟤는 뭡니까? 목적어입니까? 을, 을이 붙으니까 목적어입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말은 목적어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저건 목적으로 놓고 하면 절대 말을 만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저런 형태의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放在桌子上花瓶. 말이 안 됩니다. 저런 형태의 문장을 어떻게 만들죠? 바로 빠짜문을 써야 됩니다. 빠짜문을 써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문장 보실까요? 화핑 팡자이 쪼즈상. 한번 더. 화핑 팡자이 쪼즈상. 빠짜문을 써야 된다는 것을 빠를 쓰질 않았어요. 왜안 썼습니까? 자, 저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화핑이 주어입니다. 그럼 수로는요? 팡. 그렇습니다. 목적은 뭐죠? 쪼즈상? 아닙니다. 자이 쪼즈상은 바로 뭐죠? 결과보죠. 전치사구보. 바로 결과보. 꽃병을 팡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쪼즈 위에 올려서 머물게 해라. 빠는 어디 갔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전치사구가 주어가 되면 전치사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마화핑에서 말을 생략해버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조금 빠를 넣어볼까요? 빠를 넣을 수 있을까? 넣을 수 있습니까? 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빠를 넣었을 때는 이 문장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너는 꽃병을 책상 위에 놓아라. 이러면은 빠를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땐 니도 써주면 좋겠죠. 왜? 그럴 땐 니가 바로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꽃병을 책상 위에 놓아라. 읽어보겠습니다. 니빠 화핑 팡자이 쪼즈상. 니빠 화핑 팡자이 쪼즈상.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십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다. 그렇습니다. 역시 놓아주다 놓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문 앞에 어떻게 말하죠? 짜이 먼 코우 자전거 한 대 뭐죠? 놓여 있다. 놓여 있다를 먼저 쓰면 되겠죠. 팡 놓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뭘 씁니까? 동태조사 쩌를 쓰는 겁니다. 동태조사 쩌는 뭡니까?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팡저 일량自行车 그럼 됩니다. 그러면 在门口放着一辆自行车 됩니까? 안 되죠. 왜?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전치사 부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하죠? 전치사는 생략한다. 그래서 门口放着一辆自行车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门口放着一辆自行车 한번 더. 门口放着一辆自行车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무슨 문장? 존현문이라고 합니다. 존현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는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 그리고 목적어는 어떤 목적어? 불특정 목적어. 일량自行车 이런 식으로 만약에 我的自行车 你的自行车 하면 저 형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내 커피에 설탕을 넣지 마라. 이번에는 집어넣다, 타다, 썩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내 커피에 我的咖啡 설탕을 넣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비에 쓰면 되겠죠. 비에 팡탕 읽어보겠습니다. 我的咖啡 비에 팡탕 한번 더. 我的咖啡 비에 팡탕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팡의 뜻은 바로 뭡니까? 어딘가에 뭔가를 집어넣다 타다 썩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라. 역시 넣다 타다 썩다라는 뜻이 있죠. 음식에 차일리 넣다 팡 뭘요? 소금. 소금 조금만 넣어라. 이디알 옌. 근데 조금만 넣어라 이런 표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용사 샤오를 갖고 우리가 문장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동사 샤오 해가지고 비교해놓은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막걸리 읽어보겠습니다. 차일리 샤오 팡디알 옌. 한번 더. 차일리 샤오 팡디알 옌. 바로 팡 앞에 샤오라는 저 상어가 왔습니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넣어라가 되겠죠. 그럼 조금만 넣었다뇨? 팡샤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내버려 두세요. 자, 바로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 일이 뭐죠? 쩌지엔썰.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 이거 외우십시오. 부야오진. 그래서 쩌지엔썰 부야오진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버려 두세요. 바로 팡의 뜻은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不要紧先放一放 한번 더. 这件事不要紧先放一放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팡의 뜻은 바로 뭡니까?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 안심해라. 바로 내버려두다 방치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안심해라 뭐죠? 放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心이 뭐죠? 마음이죠. 마음을 내버려둬라 방치해라. 그러니까 뭐죠? 안심해라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放心吧 한번 더. 你放心吧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주말에는 학생들은 쉰다. 바로 학교나 직장이 파에서
놀다 쉬다란 뜻이 있죠.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周末学生放假. 한번 더. 周末学生放假.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춘절에 일주일 휴무한다. 그렇죠. 바로 학교나 직장이 파하다, 놀다, 쉬다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春节放一个星期假. 한번 더. 我们公司春节放一个星期假.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꽃병을 책상 위에 놓아라. 그렇죠. 바로 놓아주다, 놓다란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瓶 放在桌子上. 한번 더. 화瓶 放在桌子上.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는 꽃병을 책상 위에 놓아라. 바로 바를 쓰고 싶어요. 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把花瓶放在桌子上，한번 더. 你把花瓶放在桌子上，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문앞에자전거한 대가 놓여 있다. 놓아주다, 놓다란 뜻입니다. 바로 춘센지, 바로 존엿물을 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门口 放着一辆自行车，한번 더. 门口放着一辆自行车，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내 커피에 설탕을 넣지 마라。바로 집어넣다, 타다, 썩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的咖啡别放糖，한번 더. 我的咖啡别放糖，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라. 그렇죠. 역시 넣다, 타다, 썩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차이리 샤오 팡 디알 옌. 한번 더. 차이리 샤오 팡 디알 옌.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件事不要紧，先放一放。 한번 더. 这件事不要紧，先放一放。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안심해라. 그렇죠. 바로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 마음을 내버려 둬. 어떻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放心吧. 한번 더. 你放心吧.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사 放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